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정우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행정시장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경매로 산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7천여 제곱미터. 농민단체들은 강병삼 시장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애월읍 광영리에서 사들인 농지와 임야 2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분을 좀 어렵게 하는 면이 있어서요. 일단 절차 진행되는 대로 그 마음은 변한 바는 없어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시장의 딸이 지난 2018년 안덕면 동광리의 농지 900여 제곱미터를 사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도록 공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종우 시장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받았다는 고발 내용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전혀 내용 모르고 내용 확인한 다음에. 그 농지 처분을 이제 그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획은? 아니, 그런 것들은 확인한 다음에 네. 내용도 모르는데. 임명 당시부터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강병삼, 이종우 두 행정시장.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행정시장 인사가 적절했는지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